다 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약 주셨을까요? 예약이요? 네. 아 여기 저기 당근. 네? 네? 예약자분 성함 혹시? 아 제가 뭐 모르고 당으로 안 돼 있나요? 아니, 아이디 잭슨, 아이디 잭슨. 아, 잭슨님으로 되어 있는. 아, 잭슨. 네, 네, 네. 아, 잭슨. 아, 잭슨. 두 분씩 다 예약하셨고요. 두 분이요? 네. 저랑 같이 먹는다고요? 아, 그, 아, 예. 아, 이. 여기요? 잭슨 씨는 어디? 아, 요거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서버 조이입니다. 잭슨님으로 두 분 예약 주셨는데 한 분 먼저 오신 걸까요? 아, 예. 제가 잭슨 씨가. 네. 예약은 주셨는데 먼저 메뉴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약 주신 청담 코스 메뉴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밥을 먹어야 되나요? 아. 아, 네네. 설명 간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에피타이저로는 우니버터를 곁들인 튀긴 전복 제공됩니다. 아. 네. 그리고 샐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류로 골라주실 수 있는데요. 아이스 부거고 매트 샐러드는 양상추 샐러드에 블루치즈 드레싱 올라간 샐러드고요. 아. 시저 샐러드는 찹 샐러드로도 선택 가능하세요. 예, 혹시 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찹. 찹 샐러드 뭐예요? 찹쌀. 야채 10가지 이상 야채 찹되어 있는 찹샐러드입니다. 아, 그게 찹샐러드구나. 제가 안 해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알고 온 게 아니라.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기 추천해드리자면 저희는 많이 드시는 찹샐러드. 아, 예.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많이 먹는. 혹시 습도 하실까요? 네네. 습을 그러면은. 네. 습은 저희 데일리 습으로는 브로콜리 포테이토 습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그거 좋습니다. 데일리 그걸로 네, 할게요. 데일리 습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하신 분이 업그레이드를 원하셔서 포터하우스로 제공해드리는데요. 굽기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미디움 웰로. 미디움 웰더고요. 예, 예. 디저트도 혹시 골라주시면 되는데 아, 치즈케이크와 크림브릴레 중에 선택 가능하세요? 크림브릴레요? 크림브릴레요. 크림브릴레 이렇게 톡톡 깨서 만드는 설탕. 아, 네. 예. 그럼 저 치즈케이크나. 알겠습니다. 혹시 음료나 와인 주문하실까요? 아, 음료를 먹을까요? 네, 음료는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그럼 이렇게 네. 콜라, 예. 콜라로 한 잔 준비는 제로 쿠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잭슨 씨는 안 오시는 건가요? 어, 저희가 예약자분 정보만 알아서. 아, 네. 네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내가 하는 그저. 아, 예, 예. 식점 빵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내 평생 밥을 이렇게 스테이크집 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가운데서 먹어보긴 처음이다. 하겠습니다. 주문해주신 에피타이저 먼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튀긴 전복이고요. 여기 토마토 살사 소스랑 같이 곁들여주시면 되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튀긴 전복. 아니, 잭슨 씨는 왜 안 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형님. 아니, 여기 저 잭슨 씨가 뭐 이게 뭐 여기 스테이크집을 두 명을 예약했던데 왜 잭슨 씨는 안 오는 거야? 아, 네, 그게 오늘 보니까 잭슨 씨가 여자친구 생일이라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여자친구분 회사에서 좀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일단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집에 있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예약을 해놨는데 아깝다고 혹시 그 시간에 가서 드실 분 가서 드시라고 해서 저희가 가겠다고 했어요. 아니, 야, 태호야. 여자친구분이랑 예약을 했다가 취소가 되면은 이거를... 아무리 그래도 스테이크를 혼자 먹냐고. 응? 어? 아, 혼자시구나. 야, 혼자시구나? 야, 그걸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와서 계속 잭슨을 찾았잖아. 나는 저기 우리 가수 저기 후배 저 잭슨이 오나 그러는 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내 지금 하도 안 와가지고 내 전화 뭔가 알았어 끊어. 아이디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아이 조용히 끊어. 네네. 아, 나이고 정말 진짜. 아, 너무 열받게 하네. 이런 것도 이게 그런 데다 올리는구나. 이게 아 이게 예약금이 날아가면 아까우니까. 야 그럼 이거를 아니 그럼 이걸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어 진작 얘기해 주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지 이거를. 야 여기 스테이크 집에 혼자 와가지고 이거를 아 맛있다. 음식이 맛있으니까. 약간의 화가 싹 가라앉는다. 야, 이 전복이 너무 질기지도 않고 쫀득하고 맛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찹쌀러드구나. 이거를 찹쌀이라고. 채소 좀 많이 먹어야지. 혼자서 미치겠구만. 예약했습니다. 어, 네. 스테이크 많이 뜨겁고 쓸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혹시 음식 사진 따로 찍으실까요? 사진이요? 네.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찍어요? 네, 간단하게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제 안 찍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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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가. 같이 찍어드릴까요? 음식이랑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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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네, 제가 음식 사진을 잘 안 찍어. 네.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하네. 오. 야. 육즙이 기가 막힌다. 이거 내가 애들이랑 구워 먹었던 토마코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먹자. 어, 해봐. 해봐. 한번 뜯어봐. 이거 생고기 아니야? 역시 안심. 아, 또 안심 또 기가 막히지. 있는 그대로 한번 먹어볼까? 유리 씨 혼자 먹기는 많은데 이거 어떻게 남은 거 어떻게? 네, 포장도 가능. 아, 포장해.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유리 씨 맞죠? 네. 유리 씨. 제가 유리인가요? 유리 씨 아니에요? 아까 유리 씨라고. 아, 조이입니다. 아, 조이. 네, 조이.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서버 조이입니다. 네. 아, 조이를 유리로. 아, 거의 지금 분위기가 사브레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What's your name? 사브레. 사브레? 스테파니. 아, 스테파니. 사브레로 돼. 아는 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야, 진짜 녹는다, 녹아. 와. 어, 배불러. 아. 아, 한숨 자야겠는데. 아우. 사진 한번 더 다시 찍어드릴까요? 사진. 아, 예예. 예. 네. 아, 지금 오늘 생일이 아닌데. 이거랑 같이 찍어드릴까요? 아, 네네. 그럴까요? 네네. 네네. 여기로 배경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왜, 너무 창피해. 어디? 야, 맛있네. 야, 진짜 혼자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먹었네. 야. 아. 아, 맛은 있다. 아.